설문지를 몰라가지고 어떻게 삶는 건가 좀 알고 싶거든. 그거 삶고 먹는 과정이 좀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좀 빨리 삶을 수 있는 과정 있으면 알려주세요. 흔히 시래기는 하루 종일 물에 불린 뒤 오랜 시간 삶아야 해서 요리하기 번거로운 식재료 중 하나인데, 시래기를 빠르고 부드럽게 삶는 방법은 없을까? 시래기 재배 경력 9년 송호성 씨가 알려주는 시래기 제대로 삶는 법 대공개! 시래기를 부드럽게 삶으시려고 하면 숫자 3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래기를 잘 삶으려면 숫자 3을 기억하라? 시래기를 불리는 시간 30분, 삶는 시간 30분, 그리고 뜸들이는 시간 30분, 이렇게 333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래기 삶기 1단계. 시래기는 물에 담가 30분간 충분히 불린다. 시래기가 물을 머금고 부드러워졌다면 2단계. 시래기를 30분간 삶아준다. 이제 이렇게 물이 끓기 시작하면은 뚜껑을 닫고 30분 정도 삶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막걸리를 붓는 송호성 씨. 막걸리를 넣으면은 시래기가 좀 더 부드러워지거든요. 이게 저만의 비법입니다. 시래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그만의 비법, 막걸리. 막걸리의 당과 알코올이 시래기 조직을 연하게 만들어 시래기를 더욱 부드럽게 빨리 삶을 수 있다고 한다. 마지막 3단계, 뚜껑을 덮은 채 30분간 뜸들이기. 이제 제일 중요한 과정입니다. 밥도 뜸이 들어야지 윤기도 잘 자르고 맛있는 것처럼 시래기도 한 30분가량 뜸이 들어야지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어집니다. 뜸들이는 과정까지 끝나면 구수한 향기를 가득 머금고 부드럽게 잘 삶아진 시래기를 만날 수 있다.